연속 촬영 능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연속 촬영 능력, 고속 연속 촬영 플러스에서는 초당 13회에 굉장히 빠른 연속 촬영 능력을 지원을 하고요. 고속 연속 촬영에서는 초당 7매, 저속 연속 촬영에서는 초당 3매의 연속 촬영 능력을 사용할 수 있는 기준이 되겠습니다. 먼저 고속 연속 촬영 플러스에서 최대 초당 13회의 촬영을 한번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기능에서는 서버 기능을 사용하더라도 셔터 연속 촬영 속도 자체에 좀 더 우선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고속 연속 촬영에서는 보다 더 AF에 우선을 해서 촬영할 수 있는 그런 모드라고 이해를 하셔도 무방은 할 것 같습니다. 일단 드라이브 모드에서 고속 연속 촬영 플러스에서의 반응을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JPG 최대 화질 상태가 되겠습니다. 네, 사양상으로는 JPG 저장 매수는 버퍼 연산 속도가 느려지기 전까지 54매 정도가 기록이 되고요. 저는 지금 삽입된 메모리는 UHS-1 버전에 해당하는 약간 느린 것까지는 아니지만 UHS-2 메모리까지는 아니기 때문에 사양의 모든 속도를 이용하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3250만화소로 해상도가 상당히 높아졌고, 그에 따라 파일 크기가 상당히 커졌음에도 불구하고 향상된 연속 촬영 능력을 지원한다라는 점이 상당히 큰 장점이 되겠습니다. 화질은 RAW 단독 촬영일 경우 23매까지 연속 촬영 능력이 속도 저하 없이 진행이 되고요. CRAW에서는 36매까지 진행이 됩니다. 네, 재밌는 것은 RAW 플러스 JPG 촬영을 하는 경우에도 속도가 앞서 말씀드린 속도가 크게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버퍼 자체에서는 속도 차이가 거의 차이가 나지가 않고, 이어서 촬영할 때에는 메모리가 비워지는 만큼 다시 촬영할 수 있게 되는데, RAW 촬영 단독보다는 약간 더 부족한 지속 촬영 능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방금 저는 RAW 플러스 JPG 최대 화질이었고 RAW 단독 상태가 되겠습니다. 네, RAW 플러스 JPG보다는 조금 더 빠른 모습을 보여주고요. 용량이 약 일반 RAW의 약 절반 정도로 조금 더 상당히 적은 용량을 사용하는 압축 방식의 CRAW에서는 역시 용량이 약간 작아지는 만큼 더 많은 컷수 연산 속도 유지력을 가지는데요. 36매 정도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보시겠습니다. 네, RAW 촬영에서도 상당히 쾌적한 수준의 연속 촬영 능력을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이 상당히 큰 특징이 되겠고, 서버 AF에서 연속 촬영 플러스를 한번 이용해보겠습니다. 화면에 보이는데 촬영 속도 우선이고 추적 우선이라고 메뉴에서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다시 버퍼를 다시 비우고 서버 쪽에서의 움직임을 다시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서 지금 메모리 버퍼가 비워지는 속도를 한번 보실 수가 있고요. 확실히 고속 연속 플러스에서는 서버가 아주 그렇게 빠르게 따라오는 그런 느낌은 아닙니다. 하지만 물론 느리지만 상대적으로 좀 더 느리지만 충분히 서버 기능 자체가 동적하는 것은 볼 수가 있었고요. 이번에는 고속 연속 촬영 7매의 촬영을 통해서 서버를 얼마나 잘 따라오는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7매 촬영에서는 확실히 연산 속도가 떨어지는 만큼 AF 부분에 대한 게 약간 더 빨라지는 그런 특징을 보여주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버퍼 자체가 아주 많다라고 볼 수 없지만 3250만화소로 늘어난 해상도 그리고 파일 용량에 비해서는 상당히 잘 선방하고 있는 지속 능력 갖추고 있고, 최대 14프레임에 굉장히 빠른 속도 지원해주고 있고, 저속에서는 일반 고속에서는 7매까지를 이용할 수 있고, 저속에서 3매까지 이용할 수 있고, 이런 다양한 선택지도 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의
캐주얼한 촬영에서는 뭐 불편 없이 연속 촬영 능력에 대해서 상당히 우수한 성능을 이용할 수가 있겠고요. 또 번외로 부가적으로 RFW 버스트 모드도 지원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는 초당 30매까지 촬영을 향상시켜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물론 1800만 화소 정도로 해상도가 제한이 되는 특징은 있지만 RFW에서 추출하는 방식으로 뭐 연속 촬영하다 보면 굉장히 많은 컷수를 컷수가 발생하고 그것을 셀렉트하는 일 자체가 좀 상당히 일이 되고 큰 파일 용량으로 인해 약간 불편을 느낄 수도 있게 되는데 그런 부분을 잘 극복시킨 RFW 버스트 모드 같은 부분도 지원이 되기 때문에 EOS M6 Mark II는 연사 부분에서도 상당히 좋은 성능을 갖춘 기종으로 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